자, 싱크 맞추고. 자, 인트로를 잠깐 여기 밑에 숨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쪄서 안 되나 또 이거. 아, 오케이. 아우, 됐어. 이렇게.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평상시 보시던 공간이랑 배경이 다르죠?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한 콘텐츠를 하나도 안 하고 가기엔 좀 아쉽다. 제주도에서만 파는 스타벅스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리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주는데 내가 봤을 때 지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너 뭐야! 아무튼 자, 그래서 하게 된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주 한정 스타벅스 메뉴들, 전 메뉴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왔습니다. 이 메뉴들은 얼마나 또 제주의 느낌이 물씬 풍겨올지, 또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오늘 먹을 메뉴들이 보시다시피 뭐 가짓수가 뭐 엄청나잖아요.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 매장에서 다 사올 수가 없어가지고 세네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픽업을 해왔습니다. 저희 하루 종일 스타벅스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오늘은. 디저트도 많고 뭐 케이크도 있고 뭐 쿠키에 과자에 파이에 뭐 이것저것 막 많은데, 일단 저희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이 되는 것부터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제주 녹차 베이컨 치즈 베이글, 제주 돼지 풀드포크 샌드위치, 음료는 제주 비앙도 선셋입니다. 배고프니까 샌드위치부터 먹고 시작을 하자고요. 근데 이 샌드위치들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풀드포크 모시기는 8,000 얼마야? 8,900원인데 비싼 이유가 제주도 돼지가 들어가 있나? 오, 풀드포크 SB 이런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가 제주산. 오, 제주산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8,900원이다. 제주 녹차 베이컨 치즈 베이글은 6,200원. 비싼 편이긴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 가격대가 있는 만큼 맛도 있을지 한번 일단은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드포크 샌드위치인데 안쪽 내용물을 보면은 꽤나 튼실해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제품을 포장을 안 뜯고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렸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오븐으로 데우면은 더 바삭한 느낌이 있겠죠.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어. 굉장히 뭔가 쫄깃한 피자 도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식감의 빵에다가 이 고기들이 되게 잘게 찢어져가지고 뭔가 양념이 장조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짭짜름함 사이에 이 치즈가 꾸덕하게 싹 들어오면서 장조림에다가 치즈를 녹여가지고 쫄깃한 피자 도우랑 같이 먹는 맛인데, 그냥 샌드위치예요. 맛있어요? 반쪽은 우리 와이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맛있어. 저희도 풀드포크를 꽤나 종종 먹어봤는데 바베큐 해가지고 그거를 부셔서 그 자리에서 먹게 되면은 잘게 찢어지지 않은 쪽의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의 그 텍스처, 식감을 이렇게 탁탁탁 느낄 수 있고, 좀 잘게 찢어진 쪽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근데 얘는 다 부드러워. 장조림 통조림 나는 그 느낌이거든? 제주 녹차 베이컨 모시기 베이글. 와우, 요렇게 치즈가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베이컨이 싹 들어가 있는데, 베이글은 살 안 찌잖아. 솔직히 녹차향이 확 올라오진 않고 일반적인 그냥 치즈 베이컨 베이글 그런 느낌인데, 크림치즈도 안에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크림치즈의 그 달콤한 맛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이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자, 제주 비앙도 선셋 티. 요게 안에 이 귤인가, 귤이겠지? 제주도니까? 청귤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뭐 막대기 빨대, 종이 빨대 담가 놓은 게 아니고 계피가 요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오묘함은 뭐지? 이거 맛있는데? 아, 뭔가 제주도 오면 청귤 에이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신맛보다는 단맛을 강조한 그런 에이드의 느낌인데, 딱 먹을 때 마지막에 끝날 때 계피향으로 향긋하게 싹 끝났는데 이게 느낌이 굉장히 오묘하네요. 맛있어. 달달함과 계피의 그 자기주장이 강한 그런 향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네요. 아, 난 이거 제주도 오면 종종 먹을 듯? 빵 종류의 메뉴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로 음료부터 좀 먹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메뉴들이. 나는 왠지 까망은 너무 달 것 같으니까 쑥떡부터 쑥떡 프라푸치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부터 한번 쭉 빨아볼게요. 오 달어. 단맛이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끝머리에서 쑥 향이 슬금슬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달콤함 끝에 쑥에 살짝 그 씁쓸음하면서 향긋한 그 쑥향이 싹 올라오면서 정리를 해주는 느낌. 아까 음료수는 계피향이 정리를 해줬고 얘는 쑥향이 정리를 해주네요. 약간 녹차라떼, 말차라떼 그런 거 먹는 거랑도 비슷해. 이게 먹다 보니까 안에 떡이 빙수떡처럼도 아니고 뭔가 되게 자잘자잘하게 부서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떡을 갈아서 놓은 느낌으로 이게 마시면서 입안에서 막 음료를 굴리면은 마지막에 쑥떡 조각들이 흐물흐물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씹히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새롭고 좋네요. 이거 크로아상인데 무슨 크로아상입니까? 검은 오름 크로아상. 검은 오름 크로아상. 검은 그 오름이라는 게 제주도 방언으로 산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검은 오름 그거를 형상화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산 이렇게 쫙 있잖아? 산 여기 딱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일단 찢어서 보여드리고 한번 싹 먹어볼게요. 크루아상 위에다가 달큰한 그 이 촉촉한 소보로 같은 비슷한 그 달달한 거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아몬드가 있어갖고 좀 단단한 크루아상인데 아 이거 단단해서 짜증나서 못 먹겠네 할 때 위에 있는 황토색 요게 입에 들어와서 소보로 같은 게 싹 녹으면서 달콤함을 딱 선사하면서 아몬드가 같이 씹혀져서 고소한 맛까지 샥 퍼져.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크루아상 위에다가 달달한 소보로 올려갖고 그냥 아몬드 같이 먹는 맛이에요. 솔직히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야. 아 그리고 목이 좀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혀서 음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까망라떼. 요거는 색깔을 되게 예쁘게 잘 빼놓은 것 같아요. 밑에 까만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회색 흰색 이렇게 올라오는 이 그라데이션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가차 없이 썩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휘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무암을 표현했는지 그 까만색 쿠키 그거 있어요? 자 싹 섞어서 이야 이거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네요. 약간 검은깨 두유 있잖아요. 아 아니야 흑임자. 굉장히 고소한데 검은깨 향이 확 올라. 아우 어르신들 아주 좋아하겠어요. 오름치즈 케이츄리. 제주도가 이 산을 형상화해서 디저트들이나 먹거리들을 많이 만들더라고. 자 썰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름치즈 케이츄리. 아 얼마나 올라갔을지. 이거는 맛은 있겠다. 위쪽이 크림치즈가 싹 두껍게 뭐 돼있네. 밑에는 파이. 아 이거 살 엄청 지겠다. 이미 쪘는데 그쵸? 그냥 이 파이 위에다가 크림치즈 케이크 한 스푼 탁 떠가지고 같이 먹는 맛. 아 위에는 다 딱 다 크림치즈야?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파이를 먹을 거면은 이 바삭하고 촉촉한 뭐 그런 파이만 먹고 치즈케이크를 먹고 싶으면 그 꾸덕하게 그 케이크 한 숟가락 딱 먹어서 입에서 딱 녹였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짬뽕 되니까 나는 오히려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드실 분들은 위에를 뚝 떼세요. 그래갖고 파이는 파이대로 먹고 치즈케이크로 달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좀. 그렇게 먹어볼까? 파이 한 입 하고 파이 안쪽에 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촉촉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위에 치즈케이크 부분, 크림치즈 부분 이거네. 이렇게 먹어야 되네 이거. 이거는 뭐 검은깨 뭐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피넛 쑥떡 스콘이라고 합니다. 스콘. 스콘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쑥떡 스콘이래요. 와 그래서 안에가 완전 초록색이다잉. 일단 조그만 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콘이 이런 거구나. 그 계란과자 슈퍼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많이 먹던 거. 그게 약간 조금 습기 많은 데다 넣어가지고 눅눅해. 뭐 그런 맛이네. 소보루가 얹어져 있어요 위쪽에.
어, 스콘은 내 스타일 아닌가 보다. 별로야? 목만 말라져 계속. 그래서 먹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땅콩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땅콩도 씹혀주고, 그리고 쑥 향이 베이글을 먹을 때는 막 치즈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냄새가 강한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나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어, 확실히 어, 쑥 향이 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러나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님. 파이를 먹으면은 너무 목이 말라져. 떡 있네? 떡이 있다고? 이거 떡. 떡이야? 나 그거 한 입만 살짝 먹어봐도 될까요? 아, 괜히 목 마른 부분 내가 혼자 다 먹고 있었네. 아니 가운데 쑥떡이 있네, 쑥떡. 아, 요게 조금 특이한 거군요. 요거 먹어. 떡도 목마르다. 아, 좀 과자 비슷한 것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올레 미니 크루아상. 짠. 어, 크루아상을 러스크처럼 바짝 말려서 뭔가 구워놓은 것처럼 어, 이렇게 보이는데, 땅콩 피넛 버터로 추정되는 물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초콜릿 씌워 놓듯이 씌워놨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뒤에 써있네. 크루아상으로 만든 러스크. 아, 러스크 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식빵 꼬다리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그 러스크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갖고 슈퍼에서 파는 거 있었는데, 아, 그거 되게 맛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굉장히 달달한 그 땅콩 크림, 땅콩 초콜릿 그런 걸로 샥 씌워놔가지고, 아우 너무 좋네요. 어, 짭조름한 맛도 있어. 얘 설마 감귤을 갖다 묻혀놨나? 이 색깔이 좀 감귤 느낌이지 않아요? 어, 살짝 이 감귤의 그 상큼한 맛이 여기서 나면 살짝 불안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 땅콩이 더 맛있었어. 감귤 초콜릿 드셔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제주도 특산품에서 많이 파니까. 감귤 초콜릿을 러스크랑 같이 먹는 맛. 그래서 미니 크루아상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이걸 사서 나눠 먹을 때 감귤 말고 땅콩 드시고 친구한테 감귤을 먼저 주세요. 나 무슨 맛인지 몰라. 우리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감귤을 자연스럽게 주고서 땅콩을 먼저 먹어. 당신이 승자. 제주 까망 프라푸치노. 어,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먹고 싶었어. 위쪽에 막 요 떡인지 뭐인지 멋있게 들어있잖아. 빙수떡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쑥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안에 떡이 갈려있는데, 어, 이것도 어르신들 좋아하겠어. 이것도 흑임자야. 어, 이것도 검은깨입니다. 어, 몸에 좋은 검은깨. 달달한 프라푸치노에 그 검은깨로 만들어진 그 찹쌀떡 있잖아요. 그거를 갈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아, 이게 떡이 아래쪽 여기 보면은 떡이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지금 갈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떡입니다, 다. 이 고소한 검은깨 향이 싹 퍼지면서 떡이 마지막에 씹혀주니까 쑥떡 프라푸치노랑 까망 프라푸치노랑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쑥떡을 조금 더 나아할 것 같은? 이게 왜냐면 검은깨가 향이 워낙 강하게 싹 돌다 보니까. 맛있네요, 그래도. 한 명은 까망 라떼, 한 명은 까망 프라푸치노 이렇게 먹는 것보다 뭐 한 명은 까망 라떼, 한 명은 뭐 쑥떡 프라푸치노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나눠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아, 단 거 많이 먹었더니 혀가 꼬일라 그런다. 그냥 여기다가 떡 갈아서 놓은 거 같지? 응. 근데 난 라떼가 좀 더 맛있다. 라떼가 좀 깔끔해. 응, 깔끔해. 어. 떡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살짝 좀 헤비한 느낌은 좀 있어. 자, 주상절리 파이. 그 주상절리가 그거래요. 그 현무암으로 뭔가 이렇게 칼로 내리친 듯이 이렇게 싹 썰려있는 그 길다란 게 생겨가지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주도에 주상절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이로 만들어놨다. 짜란 짜란. 그래서 요게 요즘에 이제 많이 먹는 디저트류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빨미까레. 어, 빨미까레라는 디저트를 빵처럼 그 브라운 색상이 도는 게 아니고 색깔을 좀 더 입혀서 주상절리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어, 보면은 어, 빨래판. 어, 빨래판 비슷하게 생겨갖고 초콜릿을 이쪽에는 씌워놨고 이쪽에는 이제 손잡이 할 수 있게 마지막에 먹어라 약간 빼빼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셔갖고. 아, 요것도 러스크네 그냥. 엄마 손파이 맞지? 엄마 손파이 맞아. 정답. 되게 달콤한 초콜릿을 씌워놓은 엄마 손파이.
어 근데 나는 얘 맛있다. 그 제주도 음식들 보면은 제주도의 그 자연 경관, 뭐 한라산 아니면 이런 뭔가 현무암, 주상절 막 이런 것들을 음식에다가 표현해 놓은 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디저트도 그렇고. 근데 뭐 신박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뭔가 제주도에 있는 로컬 디저트 집들 있잖아요. 직접 만드는 그런 집들에서 딱 먹는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한 거니까. 제주 사려니 숯길 라떼인가요? 예. 핑크핑크 해가지고 위쪽에는 커피가 있는 건가? 이 핑크색이 뭘까 좀 궁금하네. 약간 백년초 그건가? 이게 백년초 뭐 케이크 뭐 그거니까? 이게 뭘까? 이거는 음료가 예쁘네요. 라떼인데 한층 더 고소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뭐 오트밀크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닐라 라떼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달달한 라떼인데 고소함이 좀 더 가미된 듯한, 그리고 약간 씁쓸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쑥 모시기라니까. 자, 그러면은 케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코롬 돌코롬 한라봉 케이크 짠! 되게 예뻐요. 아래쪽은 이제 갈색, 위에 쪽은 주황색으로 돼 있고 위에 크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한라봉 케이크라고 하는데 약간 또 감귤 초콜릿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불안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한 조각 탁 떼서 오 가운데를 파가지고 이렇게 크림을 좀 가득 넣어줬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라봉 맛 빵! 빵에서 과일 향과 맛이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불호. 굉장히 좀 이색적이긴 하네요. 제주 녹차 생크림 롤 끝에 쪽을 한번 쑥 썰어서 짠 먹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생크림 롤빵 그냥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굉장히 달달한 생크림이 들어간 롤빵이고 일반적인 롤케이크랑 느낌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녹차향이 추가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녹차 크림인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초록색 부분 가운데가 녹차네. 그냥 요 맨 정 가운데 부분에 그 길쭉한 요게 달달한 녹차 크림을 갖다가 이렇게 빡 뭉쳐놨어. 아 요거를 같이 먹어야지 진정한 녹차 롤케이크를 먹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조금 섞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녹차 향이 훅 들어옵니다. 그 롤빵의 가운데 있는 그 녹차 크림을 같이 먹어야지 완성이네. 제주 땅콩 생크림 롤. 야 이것도 보면은 땅콩이 뭔가 뭉쳐있는 듯한 살짝 좀 진한 갈색을 띠죠. 제주도가 땅콩이 유명한가 봐요. 이것저것 땅콩 관련 디저트 막 음식들 이런 게 많더라고. 아 요것도 갈색이 와 땅콩 맛 완전 진하다 이거. 크림 안에 땅콩 분태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이 있고 굉장히 그냥 달달한 땅콩의 향과 풍미가 가득한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 입 이상 먹으면 좀 물릴 것 같긴 해. 단 거를 그렇게 먹었는데 얘가 제일 달다 지금. 소름 끼치게 달아. 친구들 한 네다섯 명이서 와가지고 딱 하나 시켜놓고선 부셔서 한 입씩 먹기 딱 하면은 기분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롤케이크입니다. 맨지락 쑥 팥 생크림 케이크. 쑥 팥 생크림 케이크 생각나는 거 딱 있지 않습니까? 찰떡 아이스 맛 케이크가 아닐까. 케이크의 중간에 이렇게 팥으로 만든 크림처럼 추정되는 얘네들이 있는데 요게 보면은 이게 팥인 것 같거든요. 요거 하나 두 개 쑥떡 썰어서 팥이 들어가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여태까지 먹어본 느낌의 케이크가 아니네. 찰떡 아이스랑 진짜로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인데 그 떡 대신에 이제 빵으로 만들었다. 콩알만한 크기의 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갖고 씹는 맛까지 같이 있네요. 이쯤에서 음료를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림 콜드브루. 좀 층이 나눠져 있는 거를 좀 섞어갖고 이거 맛있다. 달달한 녹차 라떼에다가 커피를 좀 더 타서 조금 더 씁쓸한 느낌이 같이 나는 녹차 라떼. 그 느낌. 막 특이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먹었던 음료들에 비하면 조금 덜 단편이긴 한데 그래도 달다. 당근 현무암 케이크. 위에 까맣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현무암을 표현했다. 그래서 현무암 케이크인 것 같은데 설마 당근을 갈아서 넣었을까? 푹 떠가지고 크게 떠서 아 뭔가 이 위에 있는 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냥 빵을 부셔놓은 거네요? 포실포실해. 그래서 크림치즈 케이크인데 크림치즈에다가 뭔가 당근 주스를 살짝 섞은 그런 느낌이랄까? 확실하게 단맛이 많이 나니까 당근 향이 나긴 하는데 좀 감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년 초콜릿 크런치 케이크. 이것도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얘는 위에가 좀 제법 딱딱한 듯? 아 위에 그거예요. 이거 커피 땅콩 있잖아요 여러분. 땅콩 겉에 커피 씌워진 거 있잖아. 그 어렸을 때 100원 놓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나오던 거 커피 땅콩. 요렇게 해서 요거랑 비슷해요. 치즈케이크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백년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약간 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커피 땅콩 모시기 막 씹혀주는 맛이 있으니까 얘보다는 맛이 훨씬 다채로워. 그래서 둘 중에 뭘 먹을래 하면은 아 호불호 갈릴 것 같다. 나는 부드럽게 꾸덕꾸덕한 맛을 즐기고 싶어 하면 얘인데 나는 오독오독 씹혀주는 것도 있고 맛이 좀 다채롭게 이 맛 저 맛 좀 많이 느끼고 싶어 그러면 이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 씹히는 게 있어야 돼. 식감이 있어야 돼. 이거 너무 녹듯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코시롱 땅콩 마들렌. 새코롬 한라봉 마들렌. 여기는 땅콩, 여기는 한라봉 이렇게 그림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냥 마들렌 빵 위에 초콜릿이 달달한 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 느낌인데 달달하게 녹으면서 땅콩 향이 같이 들어옵니다. 엄청 특이하진 않아요. 한라봉 마들렌. 일단 위에 거를 좀 떼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 입 먹어보자. 야, 또 빵에서 귤 맛이 납니다 여러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일 향이 나는 크림이면 모르겠는데 빵 자체에서 귤 맛이 나는 것 같은?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귤맛 나는 빵, 오렌지맛 나는 빵. 위에다가 초콜릿을 씌웠는데 얘는 아까 거보단 좀 확실히 덜 달긴 하네요. 여분 귤맛 나는 빵 좋아해? 그 뭔 느낌인지 알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럼 다 먹어요? 이 호불호가 확실히 있나 봐. 이게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다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는 빵에서 귤 맛이 나는 거는 약간 파인애플을 뜨겁게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맛있지. 파인애플을 차갑게 먹어야 돼.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음료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당근 스노잉 블렌디드. 감귤이랑 당근이랑 같이 나 섞였다. 이게 지금 얼음이 어느 정도 녹았어요. 이거는 되게 오묘하다. 일단은 베이스가 요거트예요. 요거트. 그래서 굉장히 상큼 새콤한데 그 감귤의 과일 맛이 또 새콤하게 같이 돌면서 당근이 은근히 자기 주장이 꽤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 스무디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또 당근이 들어가서 야채 주스의 느낌도 나면서 또 요거트의 새콤함? 오묘해. 오묘해. 근데 좀 상큼한 게 땡길 때 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맛입니다. 현무암 러스크. 주상절리 파이랑 그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해요. 요렇게 러스크에 역시나 초콜릿이 씌워져 있고요. 주상절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입안 가득 단맛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식감이 하드하면서 단맛이 초콜릿 써서만 나니까 살짝 좀 덜 부담스러운 단맛이 나는 듯한. 그 여기에 검정 볶은 깨가 들어갔대요. 아 그래서 이게
빵이 단맛이 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고소한 느낌? 단맛보다는 고소함에 치중한 빵으로 만든 러스크에다가 초콜릿을 씌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오름 초콜릿 세트. 야, 이거 뭐 페로로로시야 뭐야 이거. 우왕청심환처럼 맨 윗줄은 감귤 초콜릿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는 녹차 초콜릿 혹은 말차 초콜릿, 그리고 그 아래에는 땅콩 초콜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딱 먹어보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감귤 초콜릿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주도 특산품 기념품 샵에서 파는 초콜릿과는 뭐가 다를지. 똑같아. 근데 기념품 샵에서 파는 것보다는 감귤 향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서. 아, 한라봉이네요, 한라봉. 아무튼 그 귤 냄새, 오렌지 냄새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녹차. 뭐 안쪽에 특별하게 뭔가 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한 알에 1,550원. 한 알에 1,550원이라고?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 아, 녹차 초콜릿은 녹차 라떼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초콜릿 맛이야. 달콤한 녹차 맛 초콜릿 누구나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 땅콩 초콜릿, 이 안에 땅콩이 흙으로 들어있으면 씹는 맛이 좋겠지? 아니네요. 땅콩이 막 씹혀주는 맛은 크지 않은데 땅콩 향이 초콜릿에서 싹 나는데 잘 어울린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초콜릿 세트 인데, 솔직히 맛이 많이 특이하지는 않아요. 제주도 기념품 샵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 남대문 같은 데서 사서 드셔보실 수 있는 뭐 그런 비슷한 초콜릿 맛이고,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스타벅스 제주 온리 이렇게 써 있는데, 만든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나루로 팔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막 특색이 엄청 나다기에는 기존에 이런 초콜릿들을 이미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제주 스타벅스에 있는 제주 온리 메뉴들을 다 경험해보고 한 입씩 다 먹어봤는데, 저랑 와이프랑 가장 맛있었던 거 음료 하나, 그리고 음료가 아닌 메뉴 하나, 그렇게 해서 추천을 조금 드리자면은 음료. 자,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습니까? 전 지금 임산부잖아요. 그래서 소위 좀 니글니글한 걸 잡는 걸 좀 원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감귤 당근 스노잉 블렌디드가. 감귤 당근 스노잉 블렌디드, 요게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큼해요. 요거트가 들어가가지고 덴마크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만한 맛이에요. 상큼한 맛이고 약간 좀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할 때 들고 다니면서 쪽쪽 빨아먹기에 좋은 음료 같고. ABC 주스를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딱 좋아. 음료가 아닌 메뉴. 음료가 아닌 메뉴요? 네. 녹차 베이컨 치즈 베이글.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녹차 베이컨 치즈 베이글. 디저트류 중에서는 추천할 만한 게 없나요? 케이크 중에서는 그냥 가장 무난했던 녹차 생크림롤이지 않을까. 아, 녹차 생크림롤 무난해서. 그러니까 사실 디저트류가 저렇게 생각을 오래 한다는 거는 디저트류가 솔직하게 그렇게 막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카페 가면 널린 게 디저트거든. 여기 맛있는 거 많이 팔거든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음료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단 거를 안 좋아하는데도 부담 없이 맛있었던 게 쑥떡 프라푸치노. 단데 이게 쑥 향이 싹 올라오면서 약간 좀 어른스러운 맛도 나면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음료가 아닌 메뉴 중에서는 이거 꼭 한번 먹어봐라 라고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솔직히 저는 굳이 먹어야 된다면은 비싸더라도 풀드포크 샌드위치. 제주 돼지로 만들었다고 써있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들은 한 입 먹어보면 아 뭐야 녹차만 조금 들어간 거였어? 아 뭐야 감귤 향만 좀 들어간, 아 뭐야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조금 제주 돼지로 만든 풀드포크 샌드위치라니까 그래서 비싸구나 하고 뭔가 납득은 할 수 있었던 그런 메뉴가 아니었나. 디저트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맛있는 것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고, 편의점에도 요즘엔 디저트들 잘 나오잖아요. 편의점에 들어오는 디저트들조차 어느 정도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량으로 생산돼서 들어와서 포장이 된 거를 판매를 하는 스타벅스의 디저트가 편의점 디저트와는 크게 막 차별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음료들은 대체적으로 다 한 번씩 경험해보면 나쁠 거 없고 좀 특색 있다고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